어린아이가 긴장을 하면서 활시위를 당깁니다. 화살이 마음먹은 대로 가지 않지만 활 쏘기를 거듭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노란색을 맞춰야지 이기는 거 알았지?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양궁팀이 5개의 전 종목을 석권하면서 양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어린이들은 활 쏘기 체험을 통해 양궁을 만나고 알아갑니다. 활쏘기나 엿기들기 같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아이들이랑 체험하기도 굉장히 좋았고 또 활쏘기 같은 경우는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네, 파리올림픽 맞이해서 양궁 체험도 하고 엿도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산 선수도 좋아하는데 이런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흰색의 도복을 입은 어린아이가 태권 동작을 자랑합니다.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아이도 지금 태권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커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양궁, 사격, 축구, 태권도. 어린이들은 화면으로 보던 올림픽 경기 종목을 직접 체험하면서 국가대표의 꿈을 키웁니다. 올림픽, 함께하는 도전과 즐거움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종목을 체험해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응원가도 만들어봅니다. AI 프로그램에 명령어를 넣자 금세 나만의 올림픽 응원가와 주제가가 제작됩니다. 모두가 손잡고 기쁜 올림픽을 보내자. 올림픽 응원가를 만들어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올림픽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올림픽 정신 담은 응원가를 즐겁게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응원가 재밌게 만들고 또 올림픽 정신을 느끼면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열심히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상상나라의 프로그램 함께하는 도전과 즐거움은 스포츠 체험과 메달 만들기, 응원과 제작 등 9가지 체험 교육을 통해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주제로 함께하는 도전과 즐거움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상나라 로비에서는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올림픽 종목을 체험해보고 메달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요. 전 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 개막과 함께 시작된 서울 상상나라 미니올림픽은 오는 18일까지 열립니다. 국민 리포트 이충옥입니다.